지금 김현중 씨는 어디에 계시는 걸까요? 냉동창고 이런 데일 수도 있고요. 어? 소리를 질러보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고요. 네, 소리를 질러봤어요. 저기 누구 없어요? 소리 질러와도 아무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버튼 딱 눌러보니까 버튼이 익숙해요, 느낌이. 아, 여기 어저께 그 룸이구나. 아, 그 노래방 기기 버튼인 거예요? 네. 단체로 두 팀이 방을 잡고 놀았는데 김현중 씨만 아까 놀던 그 클럽의 방에 갇히게 된 걸까요? 동료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더듬더듬해서 기억을 해서 나와보니까 왼쪽 방을 가야 되는데 오른쪽 방에 가서 잔 거예요. 근데 저를 앞두고 이제 직원들도 퇴근하고 그냥 어두운 공간, 두꺼비 집을 내린 나이트에는 저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진짜 칠갑도 어둠이고 진짜 나이트예요. 나이트클럽이면 혼자서 무서워요. 무섭죠.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여길 나가야겠다. 저기 멀리 보이는 비상구 표시 파란 거만 유일하게 나오더라고요. 그거를 따라서 더듬더듬 또 갔어요. 근데 이제 문을 발견했어요. 문을. 예. 근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잠가놓고 퇴근하죠. 네, 잠가놔서. 그렇죠. 보통 나이트클럽은 안에서 잠그지 않잖아요. 그렇죠. 밖에서 잠그고 퇴근하죠. 네. 그래서 전화기를 찾았어요. 이게 119에다 신고를 해야 되는데 1번 쭉 누르니까 다른 방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9를 누르기도 전에 1만 네. 누르니까 1번 딱 누르니까 저기 주방에서 울리고 있더라고요. 예. 아, 이거 어떡하냐. 야, 한류스타 김현중이 나이트관에 가셔가지고 자꾸 나한테 머리를 같이 찢었을 거고. 야, 그거 찍어놨으면 대박인데. 그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문을 되게 만지작만지작 그래서 결국에 이걸 열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유리문을 열고 셔터를 착 울리고 나오는데 그 쇼시앵크 탈출은 비 맞으면서 그 머리 떴어가지고 나이트 탈출. 얼굴 퉁퉁 부어가지고 그래서 딱 탈출하는데 제가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제주시에서 서구 표시를 갈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신자 부담 요금이라고 그러나요? 같이 간 형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근데 형들이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서귀포에서 제주시 거리가 40km 정도 나오더라고요. 예. 걸어가면 좀 무리겠다. 그럼 마라톤이죠, 예. 네. 그래서 그냥 거기 길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정말 거지. 네. 꽃거지. 네. 아니 야, 진짜 꽃거지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거기서 한 1시간 반 정도 서성이다가 숙소로 돌아가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되게 뒤늦게 내가 그 방에 왜 들어갔는지를 늦게 알았는데 방 앞에 보면은 재중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웨이터 이름이 재중인 줄 알았는데 그거는 다 붙여놓는 거더라고요. 그렇지. 재중. 네. 사람이 있다라는 걸 표현. 있다. 그래서 제가 잘못 들어가서 거기서. 왜 버리고 왔대요? 저를 찾다가 제가 먼저 피곤해 들어간 줄 알았나 봐요. 아. 네. 아무리 다음부터 이렇게 술을 드시더라도 네. 피곤하시더라도 반드시 잠은 집에 가서 네. 네, 주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요. 네. 네. 요즘에 그래서 이렇게 집으로 다 불러요. 이렇게 나중에. 왕경자 당신장은 누굽니까? 당신을 투투하시키는 해포다운 토크의 주인공이지요. 석천석 씨요. 홍삼채! 벌써 뭐 제목이 확 들어옵니다. 스타 커플의 비밀연애. 내가 1등 공식. 오! 그만큼 스타 커플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많이 네. 확보하고 계시다는 뜻입니까? 그렇죠. 뭐 아무래도 제가 이제 레스토랑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 많은 연예인들이 가게에 오시잖아요. 탑스타들이 아지트잖아요. 호스텔 그렇죠. 가게가. 제 가게 중에 한 군데가 좀 이렇게 약간 비밀스러워요. 그러니까 작은 가게인데 높은 곳에 세 개 층이 연달아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연예인 동료들이 오면 제일 꼭대기에 자리를